신라시대 울산의 역사를 복원하는 실마리이자 신라의 왕족을 구한 충신의 표상 박재상의 2018년 지금의 모습을 만나봅니다. 박재상은 신라 초기에 울산을 무대로 활동한 인물로 고구려와 외의 인질로가 있던 눌치왕의 동생들을 구출하고 외에서 순국한 인물인데요. 박재상은 신라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초에 활동했던 인물로 고구려와 외의 볼모로가 있던 눌치왕의 동생들을 구해옴으로써 이제 신라 내부 정치의 그 안정을 가지고 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그 이후에도 이제 그 국가를 위해서 이제 숭고한 희생을 한 이제 그 충신으로 받아들여져서 조선 후기까지 다양한 사서와 사료에 등장을 하고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박재상 기념관 내에는 치산서원이 있으며 이것은 박재상을 기리는 사당 및 관련 유적지입니다. 현재 치산서원은 학습 공간을 앞에 두고 사당을 배치하는 형태의 전학 후 묘의 기본적인 서원 형태를 바탕으로 복원됐습니다. 치산서원에서는 매년 3월 초 정일에 그를 기리기 위해 추모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 서원이 이 자리에 들어서게 된 이유는 박재상 부인과 관련된 은을암이나 또 치술령과 관련 치술령에 있는 여러 유적 유물들이 이 공간에 있어서 이제 재상 서원이 건립되게 된 것입니다. 박재상의 위패가 1846년 다시 울주의 은을암으로 옮겨져 온 이유는 은을암에서 박재상 아내의 제사를 지냈기 때문입니다. 인근에는 박재상 부인과 관련된 망부석과 은을암 유적이 있는데요. 치산서원의 터와 은을암 망부석 등 신라의 충신 박재상 관련 유적 세 곳을 박재상 유적이라고 하고 1997년 울산광역시 기념물 제1호로 지정했습니다. 박재상 부인이 이제 박재상을 그리다가 이제 돌이 되어서 죽었다. 죽고 난 뒤에 새가 되어서 은을암에 날아가 들었다. 등등의 이제 그 전승들이 순차적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조선 후기까지. 예. 그러한 그 설화의 주 공간이 지금 기념관이나 아니면 재산서원이 있는 그 다음에 치술령과 은을암이 있는 이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박재상이 세상을 떠난 지 약 16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를 살아가는 후손들에게 충신의 표상으로 귀감이 되고 있다.